아,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와. 네, 아, 제가 인스타 보고서 연락드렸거든요. 네. 오! 따뚱. 이 쫀쫀떡이요? 반빵이. 반빵이요? 오, 너무 이쁘다. 아, 작게 말해야 되는데, 고양이들은. 낯선 사람들 오면. 약간 예민한가요? 사람 좋아해요. 사람 좋아해요. 사람 좋아요? 그 종은 어떤 종이에요? 얘는 부숏이에요. 부숏이요? 네, 브리티시 숏헤어라고. 아, 되게 어렵네요, 네. 네. 얘네가 이제 엄청 원래 둥글둥글 얼굴이 되게 둥글둥글한 게 특징이어가지고. 와. 근데 일단 사람 먹는 게 중요하니까 일단 음료수라도 빨리 갖고 와요. 네. 아, 그 딸기바람은 제 거고요. 네. 네. 아, 이제 커피를 못 마셨어요. 네. 와, 너무 귀엽다. 손 대도 괜찮나요? 네, 안 물어요. 안 물어요. 꼬리. 엄청. 냄새 먼저 맡아봐. 네, 스쿼시예요. 우와, 꼬리 봐봐. 대박. 아, 인스타 보고서는 너무 귀엽더라고요. 제가 보고서는 요즘에 이제 아기 동물들 많이 촬영하고 있거든요. 네. 네, 근데 이 성묘를 개인적으로 연락드려서 온 게 별로 없었는데 얘 보고 와, 너무 이뻐가지고. 맞아요. 근데 얘가 아직 다 큰 게 아니에요. 아, 네네. 근데 엄청 큰 크다고 하더라고요. 저희도 잘 모르는데. 아, 얘가 많이 큰데요. 몇 살이에요? 한 살이요. 한 살이요? 네. 이미 브리티시 숏헤어요? 네, 종류가 브리티시 숏헤어. 단식 줘보시네요. 네, 한번 줘볼게요. 오신다고 하셔서. 네. 이게 환장하거든요. 아, 이거는 이제 캔디 같은 건데. 아. 네네. 네, 아, 환장을 하고. 해피 포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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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는 간식. 아, 선빵 일로 와봐. 선빵 냠냠. 낯을 가리질 않네요. 나 아주 사람 좋아해. 아, 여기. 손 달라가면 손은 줄 수 있어. 손 줘. 손. 우와. 너무 야하지. 발이 꽤 크네요. 네. 발이랑 얼굴이 엄청 커요. 야, 천천히 먹자, 친구. 네. 네. 혹시 굶었나요? 아니. 고양이도 원래 핥아 먹지 않나요, 이거? 네. 처음에는 핥아 먹다가, 네. 어느 순간부터 조금씩 짜주니까 성에 안 찼는지 막 씹어 먹더라고요. 근데 맛있는 냄새 오지게 난다. 저희 매장 고양이 이거 안 먹거든요. 얘는 가리는 게 별로 없어요. 우와. 와, 발이 되게 두꺼워. 공격적이네요. 자, 전 이 종 자체를 좀 처음 본 것 같아요. 네, 뭐 흔치 않은 아이인 것 같아가지고요. 근데 부담스럽다, 약간. 종 자체가 약간 좀 사람 잘 따르는 그런 종인가 보네요. 그런가 봐요. 저희도 원래 잘 몰랐는데, 네네. 저희가 고양이 총 3마리를 샀거든요. 네네. 제일 순하고 사람 좋아하더라고요. 미어캣인데요, 그냥? 뭐 두 발로 걸어다니네, 평소에? 네. 오. 오오오. 미치기 시작하는데. 꿀이. 아, 요즘 신혼부부들이 이제 고양이 키우시는 분들이 은근히 있더라고요. 저도 매장에 고양이 한 마리 키우고 있는데, 집에도 데려오고 싶은데, 제가 집에 애가 둘이라서 매장에서 키우고 있거든요. 발이 확실히 커. 망발. 배 만지는 걸 또 좋아해. 근데 지금 만지면은. 아, 물려요? 근데 안 아파요, 별로. 저기 만지면. 잘 때도 만지는 걸 좋아하거든요. 근데 지금은 싫어하나 봐. 원래 잘 때는 만져도. 네. 만져달라고 해요. 네, 까면서. 우와. 아니, 게을러. 앉아. 게으른 고양이. 아, 운동신경이 대단치 않나 보네요. 그런가 봐요. 네. 원래 여기에 항상 매달려 있거든요. 네네. 네. 와, 근데 원래 집 고양이들 새로운 사람 오면 낯설어가지고 숨어있고 그러거든요. 그래. 와, 데려가고 싶어. 와, 진짜 이쁘다. 사실 오늘 영상의 주제는 딱히 없고, 네. 그냥 얘가 귀여워서 보러 온 것 뿐이거든요. 네. 원래부터 고양이를 좋아하셔서 데려오신 거예요? 네, 제가 원래 둘째 고양이가 있었는데 14살 먹고 이제 고양이별로 가서. 네네. 이제 얘가 오게 됐죠. 약간 독특한 스토리네요. 대부분 반려동물은 이제 도마뱀 같은 파충류 많이 키우시는데. 네. 네. 진짜 살살 무네요? 네. 문다는 개념이 아닌데, 이거는? 놀자는 개념이 큰 것 같아요. 뭐지? 원래부터 사람을 좀 많이 만났나요, 얘가?
아니요, 저희 집에 올 사람이 딱히 없긴 한데 네. 제가 원래 간식을 좀 잘 안 줘요. 아. 근데 오는 손님마다 간식을 주니까 아. 이제 낯선 사람이 오면 간식을 준다 이렇게 인식이 된 것 같은데. 용돈 주는 친척 느낌이구나. 어, 네, 그쵸, 그쵸, 네. 그쵸. 아, 여기가 성격이 너무 좋길래 저는 사실 고양이 좀 큰 아이도 촬영하기 힘든 게 오면은 바로 이런 데 기어들어가지고 더 이상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형, 주인분이 원래 이런 애가 아닌데 이러시는데 오, 얘는 이런 애네요. 아, 귀여워. 털이 진짜 대박 부드럽다. 민코보단 다섯 배 부드러운 것 같아. 민코는 야생 고양이라. 어, 중성화 된 건가요? 네, 중성화했어요. 아, 이건 선 넘는 거지? 와, 진짜 되게 귀엽다 너. 아, 근데 이 종에 대한 특성 같은 게 좀 있을까요? 뭐 약간의 그 교육적인 건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서 저만 만족하는 것 같아서요. 종에 대한 특성 사실 저도 몰라가지고 아. 검색을 좀 해봤거든요. 네네. 근데 원래 좀 사람을 좀 좋아. 좀 아. 특징이 얘네가 볼이 원래 빵빵하다. 아, 어, 아, 그거 한번 보시네요. 볼 이거 말랑말랑. 아. 네. 이렇게 하면 이게 다 볼이에요. 약간 시바견처럼 이제 볼 볼이 빵빵하게 나오는 거예요? 그쵸 그쵸. 우와. 그 근육 덩어리인데? 네, 이게 볼살이 아닌데 이게 보면 얼굴에 이렇게 엄청 빵빵해. 아, 아 귀엽다. 인사 주소는 제가 남겨놔도 되나요? 아, 네네. 네, 많은 분들이 이 아이를 봤으면 좋겠고 그냥 진짜 너무 이뻐요. 혹시 데려오기 전에 뭐 양빨하신 건가요? 아, 양빨 아니요, 잘 안 해요. 잘 안 시켜요. 어, 근데 이렇게 부드러워요? 네, 양빨은 원래 고양이들 네. 이게 크게 냄새도 안 나고 그래가지고 잘 안 시켜요. 우리 민꼬는 똥꼬공에 가끔씩 나는데? 와, 이족보행도 된다. 아, 진짜 데려가고 싶다. 진짜 귀엽다. 아, 너무 이뻐. 이게 촉감이 제가 이 털 달린 동물들 많이 만져봤는데 정말 그중 넘사벽이에요. 진짜로다가. 이제 저분은 안 준다는 걸 이제 알았어. 아, 이게 다 큰 거죠? 거의 다? 네, 거의 다 큰 거예요. 아. 아, 지금 먹을 거에 지금 홀려가지고. 맞아요. 식탐이 많아가지고. 네. 근데 두 분 바쁘신데도 집에서 고양이 키우기 막 그렇게 좀 힘들진 않으시죠? 고양이 한 마리는? 한 마리는 진짜로 괜찮아요. 그... 일단 저희가 집순이여가지고 둘 다. 네. 집에서 이제 안 나가거든요, 잘. 아. 그런 분들이 키우시면 좋죠. 얘는 외출을 못하고 산책을 안 가니까. 네. 보통 이제 집에 많이 있으시는 분들. 동물마다 그 특성이 있는 것 같아요. 강아지는 진짜 주인 없어지면 나라를 잃은 표정이고 고양이는 좀 다녀와 이런 느낌이고 파충류는 없어지길 바라고. 네. 아, 아 근데 저걸 좋아해. 운동신경은 좀 바닥을 치네요. 아, 네. 자주 떨어져요. 진짜 너무 좋다. 데려가고 싶다. 오늘 시국이 그렇게 좋지가 않으니까 제가 네, 다른 가정에서 오랫동안 시간을 할애할 수 없어가지고 네, 그만 슬슬 이동하도록 하고요. 별다른 내용 없는 영상입니다. 그냥 귀여운 아이 보고 싶어서 찾아온 것 뿐입니다. 와, 이 꼬리가 느낌이 대박이야. 현수 꼬리 안 만져봤지? 이게 어, 말이 안 돼. 자, 감사합니다. 졸아드세요. 오늘은 일산에 있는 보그렉타이를 방문을 했거든요. 예전부터 알고 지내던 사장님이신데 매장을 한번 구경하려고 여기까지 찾아왔습니다. 오, 온 김에 또 사장님 매장 메인 아이템 가골들도 한번 볼 수 있나요? 얘네가 가골 개코들이요? 네네. 이제 이 친구가 레드 스트라이프. 얘네가 크레스 개코랑 더불어서 이제 같이 인기가 많은 부치류 도마뱀 중 하나죠. 그쵸, 사료만으로 키울 수 있는 부치류 중 하나죠.
또 가고일이 생김새도 이쁜데 평소에는 대부분 애들이 이제 흰색 검은색 위주인데 이렇게 얘들이 라인 브리딩이라 가지고 이렇게 그 붉은색인 아이들이 은근히 있거든요. 그래서 이 빨갈수록 인기가 많은 편인데 이쪽은 또 약간 보그랩타이 그 붉은 가고일 맛집 중 하나잖아요. 그쵸. 워낙 많아가지고 가고일 또 새끼 때 귀여운 걸로다가는 그 크레랑 비교가 안 되잖아요. 그쵸. 아마 전 세계 파충류 중 제일 귀엽지 않나. 밥도 엄청 잘 먹어서 태어나자마자 자율로 99%는 먹는 것 같아요. 우와. 크레에 비해서 약간 좀 더 와일드한 성격이 가고일 개포거든요. 얘네가 갓 태어난 가고일인데 아 귀여워. 이때 얘네들 밥도 되게 잘 먹고 너무 귀엽거든요. 그래서 사실 가고일 키우신 분들은 대부분 새끼 때 가고일들 얼굴 보고서는 그때 빠지셔가지고 어떻게 헤어나오지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퀄리티별로 색상별로 다양하겠네요 새끼들도. 네 새끼들도 이제 막 태어나기 시작해서. 우와 이 친구가 이 노멀 스트라이프거든요. 요즘 가고일 없어서 못 구한다 들었는데 여긴 또 은근히 있네요. 열심히 모았습니다. 근데 제가 연락하면 맨날 없다면서요. 그거는 맞아요. 가골개 과일들도 한번 볼 수 있을까요? 네 보여드릴게요. 살라면 좀 잘하는 편인가요 가골도? 크레보다는 확실히 난이도가 있기는 해요. 확실히 알도 적고 무정란도 좀 많이 나오는 편이긴 한데 아... 그래도 나쁘지 않게 나오고 있어요. 사장님만의 약간 좀 노하우 같은 거 하나 있나요? 마니아분들도 한번 보실 테니까. 그런 거는 딱히 없어요. 그냥 밥 열심히 주는 것밖에 없어요. 아, 사랑과 정성을 다해서. 네, 사랑과 정성을 다해서 키우시는 게. 알 크기가 무슨 4개 할 만하네요? 네, 크레보는 확실히 커요, 알도. 요. 부화 직전의 알은 이 정도까지 빵빵해져요. 알은 한 3개월 정도 있으면 부화를 하는 건가요? 나는 3개월 정도 걸린 거 90일에서 한 100일 정도 사이에서 태어나더라고요.